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경마입니다. 월요 경마는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공지사항을 크게 올려놨는데, 내일 한글날 월요 예상은 제가 오랜만에 또 본장에 최영 형님하고 같이 본장에서 예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쉴까 하고 생각하다가, 지금 월요일 날또 신청해 놓으신 회원님들도 많고, 또 내일 또 들어오실 분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 너무 제 생각만 하면 또 곤란할 것 같아서, 평소보다는 회원님들이 적겠지만, 그래도 또 조철을 찾아갖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또 결례인 것 같아가지고요. 예상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장에 가면은 ARS 녹음 하면서 예상하기는 진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 주차장에다가 차 대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예상가들, 그냥 현장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조철이 같이 이렇게 좀 얼굴 좀 팔리고 이름 좀 팔리는 사람들은 그냥 타켓입니다. 타켓. 보안과에서 내려와서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는 거 쪽팔려서 싸우기도 뭐하고, 안 그러려면 차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예상은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고, 예상이 안 되겠죠. 그럼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내일은요, 아마 제가 본장에 6층에 아마 갈것 같은데요. 예약이 안 되거나 다른 사정이 생기면 다른 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본장에서 예상을 하려면 ARS 예상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내일 하루만 월요일 예상은 SMS 문자 예상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자 예상만 해도 문자 회원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ARS 회원님들이 하루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RS를 꼭 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ARS 팬 여러분들은 꼭 ARS만 들어요. 근데 내일 하루만 좀 양해를 구하고, ARS 회원님들도 내일은 문자 신청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지사항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요일 경마 아주 진짜 짜릿짜릿하고 멋진 마번이 많이 나갔었는데, 야, 그게 이리 삐딱 저리 삐딱, 진짜 1, 3착, 2, 3착 돌아버리죠. 대가리도 백판짜리 쌍복 대가리 놓고 멋지게 터지는 걸 내렸는데도 그한 마리 꼭 빼면 고놈이 들어오고 말이죠. 오늘 문자하고 ARS 들으신 분들은 아주 조철이 이렇게 환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하셨겠어요. 하지만 조철의 마번이 분명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공부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몇 경주에 뭐가 어떻게 됐고 구질구질하게 말씀 안 드리고요. 자, 내일 월요일 예상 다시 한번 문자로만 하는데, 문자로만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이 한 1분, 한 1분 좀그 1분이 참 중요한데, ARS 예상을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ARS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배당판을 조금 더 유심히 보고 내일 승부처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승부 경주를 제가 일부러 공지를 안 합니다. 내일은 진짜 오리지널 현장에서 딱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승부처로
현장에서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승부 경주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내일 이제 가서 현장 상황에 봐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내일은 좀더 신중을 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한 1, 2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일 문자 예상은요 가능하면 주로 출장까지 엔간하면 제가 보고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문자 예상은 한 글쎄요 한 1, 2분 정도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제가 주로 출장도 조금 더 보고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쳐다보고 평소보다 한 1, 2분 더 보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마감은 적어도 한 8분 전 안에는 가겠죠. 여러분들 배팅하는 시간도 충분하실 거고 아무튼 내일 그렇게 월요 예상은 문자 예상만 제가 본장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내일 경마는요, 요거는 좀, 평소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은 제가 이제 중간에 9시 반부터 서갖고 입장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그, 늦잖아요. 그러면 1경주, 2경주 이 시간이 제가 대기하고 있고 막 이러면 밖에서 노트북 켜갖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조금 진짜 일찍쯤 해 주셔야 제가 이차 안에서라도 노트북에서 좀 접수를 하고 정문 입구에 이제 서 갖고 한 9시 한 20분부터는 거기 대기하고 서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서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경주 시간이 10시 35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경주 제주 일경주하고 과천 일경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 특히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문자 접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진짜로 내일은 필히 일찍 좀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예 진짜 하루 전에 오늘 해 놓으면 제가 오늘 접수를 다 우리 운영자가 다 접수를 해 놓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일, 글쎄요, 한 8시 반에서 10시, 10시 반. 한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늦게 갈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일경주, 제주 일경주하고 과천 일경주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피해서 적어도 더 일찍, 아예 아침에 좀 일찍 신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영상 끝나면 그냥 바로 내일 어차피 경마하실 분들은 이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은 좀더 편한 환경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조금 더 1분, 2분이라도 현장 상황을 더 보고 여러분들께 승부를 권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죠. 아무튼, 자, 내일 승부처도 제가 현장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일경주가 될 수도 있고, 하루에 뭐, 두세 개밖에 안될 수도 있고, 평소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자, 내일 문자 예상만 진행을 한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자, 저는, 자, 오늘 다시 한번 승부처 다시 한번 좀 째려보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내일 월요일 경마 함께 하시는 분들께 멋진 예상을 선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